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비입니다. 어제 CPI 결과가 발표되었고요. 헤드라인 CPI는 5.0%라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4.9%를 보여주었고, 코어 CPI의 경우는 5.5%라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5.5%라는 결과치가 나왔는데요. 연준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지표는 헤드라인 CPI가 아니라 코어 CPI이며, 금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어 CPI의 컨센서스와 실제 결과치는 2023년에 있어서 횡보했을 뿐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것은 6월달 금리 인상 전망인데요. CPI가 발표하기 전에 앞서서 6월달의 금리 인상률은 약 16%였습니다. 그러나 CPI가 그래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6월달의 금리 인상률은 이렇게 8.9%로 낮추진 모습입니다. 사실 금리 인상률이 16%가 되었든 9%가 되었든 과거 이때처럼 3월 초반대 확률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동결에 가깝습니다. 이게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지 않는 한 6월달의 피벗을 확률은 적으며 동결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코어 CPI가 여전히 높아서 그런 것이며 인상이라기보다는 동결적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 이유는 바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멤버십 분들께 미리 공유드린 데이터인데요. 하얀색이 바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CPI가 가리킬 수치를 바라보는 부분으로 보시면 이렇게 2.1%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준이 목표한 바와 일치합니다. 반면 파란색은 S&P 500이라는 것을 볼수 있죠. 이 지표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여기 하얀 색깔 지표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인 S&P 500도 이렇게 함께 올라갔고요. 나중에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자 S&P 500도 함께 하락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두 개는 높은 상관계를 갖고 있는 지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기준으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S&P 500은 이렇게 겨우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관계를 바라봤을 때 S&P 500은 결국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함께 하락 추세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조금 이상한 걸 느꼈을 겁니다.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강하면 주가가 하락을 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이 약해지면 주가는 상승을 해야 하는데, 과거부터 어떠한 이유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주가는 함께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한 이유는 금리란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잘 보시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상승을 함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올라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 2%도 안 되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여주었고 연준장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었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것은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금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압박을 받는 일 또한 크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2022년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3%까지 이렇게 치솟자 연준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 금리가 오르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그림에 따라서 S&P 500 또한 실적 악화와 함께 하락세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연준은 금리를 동결 및 인하를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시켜 나갑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고 동결이 유지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업의 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더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노란색은 매출액 성장률이고 하얀색은 바로 CPI인데 CPI가 상승을 하면은 매출액 성장률도 오르고요. CPI가 하락을 하면은 매출액 성장률도 하락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에 있어서 동결이 아니라 인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과거의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악화됨에 따라서 약해지는 실적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플러스 요소가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빨리 시켜줘야 떨어지는 기업의 마진이 그나마 지켜지면서 주가는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전히 코어 CPI는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빨리 금리 인하를 하기 힘들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실적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의 덕을 보지 못하고 강한 금리에만 억눌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3월 달에 유튜브에 올려드린 영상으로 옵션 전략을 연계해서 탄탄성 정보를 공유드린 영상으로
쇼피파이를 상으로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공유 드렸습니다. 3월 27일 기준 $50에 5월 19일 콜옵션의 양이 이렇게 무려 7,551개어치가 순식간에 급등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아스크 프라이스가 $2.53인 만큼 $50를 기준으로 콜옵션 트레이더들이 이득을 보려면은 주가가 $52.53 이상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야 하므로 쇼피파이는 5월 19일 안에 $52.53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대한 분석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저평가인 것을 확인했고요. 게다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45.59부터는 이렇게 엄청난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 쉬운 상태라고 또한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쇼피파이는 이렇게 23% 그리고 어제 추가적으로 8% 상승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9일 옵션 만기일 이전 $52 이상을 갱신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콜옵션 세력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따라서 주식을 사셨던 분들 또한 주식에서 큰 수익을 얻게 되신 것이죠. 옵션과 연계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낸 예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경우는 이렇게 단타성 정보라고 말씀드린 만큼 매도를 하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콜옵션이 연계된 전략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멤버십 분들이 사전적으로 좋은 위치에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의 투자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이 링크라던가 혹은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 여기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멤버십 전용고를 찾으시면은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콜 인플레이션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상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은 의외로 빨리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영업이익률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보다는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정말 지독한 베어마켓이 꾸준히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치기 앞서서 엔비디아를 잠깐 체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프라이스 OCF를 보시면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94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PE 멀티플의 경우는 79배로 시가총액이 순이익 대비해서 79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AI 이슈가 있다고 한들 순이익 연평균 성장률 30% 대비해서 79배라는 PE 멀티플은 너무나도 높은 멀티플이고요. 영업현금 흐름 22% 대비해서 94배라는 프라이스 OCF 멀티플 또한 굉장히 높은 멀티플입니다. 게다가 차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엔비디아는 $292라는 저항선에 거의 다다른 상태로 $292 뚫어준다면 $300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것에 실패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얼마든지 1차적으로 $260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세력 또한 5월 9일날을 시작으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제가 멤버십 분들 이상으로 한 텔레그램에 남겼고요. 옵션 세력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력인 만큼 무시할 수는 없는 세력이라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오를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은지라 옵션 세력에 대한 포지션은 쇼피파이와 같이 나중에 추후에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강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